농사는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삶의 터전이면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300년 전에 어떻게 알고 이렇게 바닷물을 막아서 이 큰 이게 160만 평이에요. 아, 실패 많이 했죠. 오조폴 아니면은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흥시 4H 지도자 협의회 회장 장순천입니다. 이 지역이 300년 전에 이 뚝을 막았는데 과연 옛날에는 포크레인도 없고 도자도 없고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분들께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막 다 막아놓으면 또 바닷물이 들어와서 다시 무너지고 또 막아놓으면 바닷물이 들어와서 또 망그러지고 이게 어떻게 했었을까요? 지금 현재는 물이 이쪽으로는 없고 이쪽엔 물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농번기가 가까워져 갖고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여기를 지금 수문을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정말 우리 조상님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넓은 벌판을 조상님들께서 막아 주셔서 오늘날 1540명의 농부께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호조벌에서 33년 동안 논농사를 짓고 있는 김용태라고 합니다. 제 것만 많이 접평 짓고 있고요. 남의 거 이제 농가에 뭐 내주고 하는 것까지 한 3만 평 좀 넘어요. 논 갈아주고 뭐 내주는 것까지. 이제 연세들도 드시고 이제 기계가 좀 더 비싸다 보니까 이제 못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제가 품값을 받고 해드리는 거죠. 제일 바쁠 때가 아무래도 5월, 4월, 5월이죠. 4월 달은 이제 밭도 갈아야 되고 논도 갈고 그리고 이제 못자리 하는 게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밭노타리도 이제 아시는 분이 쳐달라고 해서 뭐 방산이도 가고 도창이도 가고 개수리도 가고 이제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좀 바쁘죠. 향후 목표는 농사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시흥시는 좀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얻어서 해야죠, 좋죠. 시흥시 미산동에서 80여 평생을 농업에 종사한 정만종입니다. 나는 이제 거미가 줄을 치면 못자리를 시작을 해요. 이렇게 이제 거미가 이렇게 나무에나 이렇게 저 집안 이렇게 주변에 거미줄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씨가 회복됐구나, 이제 모자를 해야겠구나. 그 이제 모자를 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지역에서 제일 먼저 모자를 하고 있어요. 이제 30도, 31도까지 하면은 48시간대가 바람바람해요. 전국에 어디나 개간지에는 그 짠물이기 때문에 그 벼농사가 안 되죠. 그럼 이제 그걸 저수지가 있어야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그 염분을 이렇게 시석해 내야 작물이 자랄 수가 있죠. 이곳이 호주볼의 젖줄인 보통천입니다. 이렇게 넓은 벌판을 농사를 짓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농민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저쪽에 보면은 도창 저수지라고 1939년에 이제 완공이 되고 저 멀리에 있는 무랑 저수지는 1944년에 완공이 돼서 이렇게 큰 물줄기가 내려오면서 이런 큰 벌판에 농사를 짓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하여 농민들의 큰 애환을 털어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호주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나는 지금 이 시간까지 뭐 딸이나 조카들한테 와서 뭐 해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저희들이 예? 아들, 딸, 뭐 사위들 다 저희들이 언제 못 자려는데 우리 이렇게 몇 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는 편하지. 예? 근데 아이들이 좀 힘들지만은 이제 가을철에 이제 수확을 하면은 너희들 일 한 만큼 어? 갖다가 먹어. 그 좋지 않아. 내가 건강이 허락되는 대로 야 아이들하고 함께 이렇게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또 이웃도 좀 도와주고 그냥 그럴 생각이에요.